F4 팬텀은 하늘의 불도깨비로 불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군의 F4 팬텀은 우리에게 눈물나게 고마운 전투기입니다. 지난 55년간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해온 F4 팬텀이 다음 달 퇴역식을 앞두고 마지막 고별 비행을 했습니다. 6.25 전쟁 후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1960년대까지 미국이를 앞세운 북한에 크게 뒤처졌습니다. 1969년 베트남전 참전 대가로 받은 군사원조를 투입해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F4 팬텀을 세계 네 번째로 도입하고 일부는 국민 방위성금으로 구입했던 전투기입니다. 미국이 킬러로 불리는 F4 팬텀을 인수하면서 북한의 열쇠였던 우리 공군력은 북한을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F-16, F-15 전투기의 주력 자리를 내줬지만 55년간 한결같이 대한민국 영공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와 그 임무를 교대합니다. 이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5월 12일 있었던 F4 팬텀의 고별 비행 모습입니다. 마지막 비행 모습 함께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영공을 지켜주었던 F4 팬텀,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물나게 고맙습니다.